여기는 지금 부평에 있는 W짐이고요. 오늘 저희 팀 탈락 미션 때문에 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나 여기 이쪽 형님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 반갑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짱가 형님 그리고 여기 마랑 형님, 민규 형님, 주차 형님, 닌자 브로 형님 그리고 닌자 브로 형님의 친동생. 오늘 탈락 미션은 시골 팀이랑 좀 틀리게 할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다 여기 W짐 여기 오늘 그 도시 팀 탈락 미션은 어떤 훈련을 예. 전반적인 MMA에 필요한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체력들 운동을 이용해서 강인한 전력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를 탈락.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기영입니다. 네. 여기 제가 알기에는 프로파이터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타이푸시 선수 네. 하다가요. 네네네. 은퇴하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로 있습니다. 아, 예. 다 알아보시는데, 니? 오, 남기영. 막 이렇게 나와요, 니. 다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매니저분들 오셨어요, 매니저분들. 네. 루시, 김. 네. 그리고 여기. 뭐죠? 라소리니. 왜 그래요? 네? 늦어서 죄송했어. 아니. 그거 저희만 아는데 왜. 말 안 꺼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잘 보이죠? 일단 지금 훈련을 하려고 지금 세팅 중이에요. 네, 지금 이제 기구를 다 세팅 중이에요. 저희는 시골 팀이랑 틀리게 훈련할 거거든요. 여기 다 전문적으로 할 거거든요. 시골 팀처럼 이거 뭐 앉았다 일어났다 점프 같은 거 저희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거 십자인데 파열에 좋아요. 그거 계속 하던데. 예, 무릎 나가는 훈련 저희 안 해요. 네. 전문적으로 할 거예요. 준비운동 합니까? 네, 준비운동은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네네. 라소리님, 아니, 루시기님, 스트레칭 같은 거, 왜냐면 또 이거 왔는데, 조금, 더 이게, 아, 예,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아, 네. 스트레칭 같이 해요? 아, 네. 저도 같이 하래요. 언니.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너무 간만에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 운동 스트레칭. 앞에서 좀 보여 드릴까요? 아니, 저 각도가. 네, 흥준님 몸 실합니다. 네, 몸 엄청 좋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맨 오른쪽 분 여성분 라쏘님이요. 라쏘님. 네, 라쏘님. 네, 최홍준님 신청곡 좋아요. 아 저는 닌자부로 2입니다. 네, 닌자 큐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요거 좀 네, 카메라맨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빈진아 감사합니다. 서울팀 어? 네네네 그럴게요. 네. 다들 키가 예 네, 우리 팀들 평균 키가 거의 한 177 정도는 될 거예요. 예. 네, 지금 거의 다 닌자 부령님만 빼고 다 80이 넘고요. 예. 네. 키가 다 커요. 네. 네네네. 한 180이 평균일 거예요 키가. 아 예, 마랑님 근육 좋아요. 예. 네, 평균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루시기님 보고에게 찍었어요. 아, 예, 예, 예. 어우, 잘 되셨습니다. 네, 어우. 루시키님 자세. 네. 네 맞습니다. 네 여자분들 BJ 루시키님이랑 라쏘님. 네 스트레칭이 끝났고요. 네. 선수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파링은 없습니다. 네, 오늘 스파링은. 네, 오늘 스파링은 없어요. 네, 오늘 스파링은 없습니다. 하고 싶어요. 아니 오늘 이런 것도 찍어주세요. 지금 아. 영광 형님이 잠깐. 최원 선생님 지금 잠시도 못 참아가지고 지금 일단 들어가셨구나 이제. 네 지금 연락처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진짜 말씀하세요. 서울. 어 맞아요. FC. 정확합니다. 어 네, 정확하게 최영원 선수예요. 네, 최영원 선수인데. 연락처 지금 인스타 팔로우 같이 웬만해서 하고 왔고요. 아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네. 프로야 네. 괜히 프로가 아닌데 어 들어오신 화나신 것 같은데요 형님 화나신 것 같은데 신고한다 신고하신다 신고하신다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형님? 아주 훈훈한 장면입니다 아니, 아주 훈훈한 장면이네요. 루시키님도 약간 좀 쉬운 여자 같은데. 되게 이직으로 같은데. 아유, 아니, 진짜 어렵습니다. 아, 되게 예. 어려운 여자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주변에 다 보이고 있으니까. 자, 리허설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모이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 지금 다 몸 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나 짱아니고, 야 원 투,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여성분들이 푸는 건 다르네요. 준비 운동이 여성분들은 다르네요. 남성분들은 막 촥촥 이러는데 여성분들은 요가하시는 것 같아요.
주창이 형님 스트레칭 많이 보여주세요. 주창이 스트레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창이 스트레칭. 믿음감 있는 복싱을 여러분 모든 복싱 아, 쟤는 개그맨이에요, 진짜. 쟤는 개그맨이에요. 차차차 이렇게 있어야 돼, 진짜.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맞아도 피하면서 막, 이런 바람님이 이런 거 저희 팀에서 주창이는 이런 드립 안 받아주거든요. 대답 안 해주는 드립. 마랑이 너무 말이 없으시대요. 이렇게 좀 친하게 좀 말 좀 걸어달래요. 네, 너무 혼자 계시다고. 무섭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 좀 무섭게 생겼어요. 솔직히 좀. 네. 아, 홍준님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예. 자, 이제 경기 룰에 대해서, 경기 룰이 아니라, 오늘 다 오셔야 될 것 선발 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분들이신데. 자, 룰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들으세요. 탈락하시면 안 되니까. 네. 정확하게 들으세요. 이 볼 이용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여기 냄비박스 안에 맞추셔야 돼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섯 분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심판들도 다섯 명이 각각 붙을 거거든요. 네? 정확한 규칙 안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체력 좀 테스트. 총 테스트는 다섯 가지예요. 네, 다섯 가지 테스트. 총 테스트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제 수석 트레이너님. 수석 트레이너 보시네. 네. 아, 몸 좋아요. 9kg짜리 되게 무거워요. 9kg짜리인데 이거요. 9kg짜리인데. 이용해서 풀스쿼트 끝까지 앉으셔야 돼요. 무릎보다 엉덩이 아래 내려가서 이 네모박스 안에 타겟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서서 맞추시는 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서 맞추고 네, 저, 네, 네모 안에 네. 맞추신 거고 여기는 무효고 앉다거나 네, 이 정도만 앉은 숫자를 저희가 세지 않을 거예요. 네. 그 개수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네, 1분 정도 쉬었다가 1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조사하고요. 자, 이거 첫 번째 테스트고요. 네. 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 테스트 설명. 그라운드 오브 오버헤드라는 할 거고요. 20kg짜리거든요. 20kg짜리인데 바닥을 찍으셔야 돼요. 찍고 나서 일어났을 때 팔이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신을 이용한 거예요. 앉을 때는 다리랑 허리 힘을 올릴 때는 하체랑 어깨 힘을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오. 무거워요. 두 번째, 세 번째 특허예요. 아, 형진님이 놀랐어요, 지금. 넘어가고, 힘을 쉬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개수로. 네, 총 개수. 토탈 개수. 토탈 개수. 예. 그러니까 1분 운동하고 1분 휴식 시간 충분히 1분씩 드릴 거예요. 시간 1번 했는데 20개 했다 1번 쉬었다가 두 번째 그렇죠. 1번 했는데 10개 했다 그러니까 버피처럼 계속 도시는 거죠. 네, 이제 한 테스트 끝나고 1분 쉬고 또 1분 하고 저희는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시골 TV랑 틀려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네요. 네, 좀 과학적입니다. 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세 번째 턱걸이 보여드릴게요. 턱걸이는 이 어느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턱이 넘으셔야 돼요. 턱 거리니까 그죠? 팔꿈치 완전하게 펴시고요. 풀업에 풀업 올라갔을 때는 그냥 방법은 세 가지예요. 스트릭도 되고요. 와 핀도 되고 와 버터플라이 와 방법은 세 가지 다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1분 동안 100개 하시는 걸로? 저거 100개 하실 거 같아요. 1분 동안 네 1분 동안 그럼 개수는 다 코치님은 100개 하실 것 같아요. 토탈 랩스를 정해서 하이퍼 자, 이게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만약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건 개수 안 칠 거예요. 네, 개수 안 칩니다. 턱이 올라가야 돼요. 네, 반동 이용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규칙은 팔꿈치 펴주고 턱만 넘으시면 그렇죠. 규칙은 팔 펴고 반동 이용해도 되는데 턱이 올라가야 돼요. 1분 안에만 많이 하시면 돼요. 네 번째. 네, 네 번째 테스트 설명 들어가요. 이 구간이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버피라는 이제 좀 체력 공격하고 박스점프를 넘으셔야 돼요. 버피 박스점프 오버를 하실 거예요. 가슴이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나경 선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프로 선생님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주기관차. 네, 복주기관차 우리 프로님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운동이죠. 네. 이게 하나입니다. 갔다 왔다. 떨어질 때는 첫째로
아, 저 힘들, 저 힘들 것 같은데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왔다 갔다 한 번. 왔다 갔다가 한 번이에요. 네 번째 테스트였고요. 자, 마지막 테스트. 저는. 이게 최고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바출이랑 이제 점프 이제 탄력이랑 이제 태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 밑으로 기어가는 거 두 가지 섞은 거고 밑에 들어가야지 숫자가 하나. 그래서 30 넘기는 거. 와 역시. 그러니까 점프는 두 발로 여기 넘으시면 상관없어. 근데 이게 넘어지면 개수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조금. 이거는 좀 고난이고 이거는 여기서 많이 승부가 많이 걸릴 거예요. 운동신경이 예, 좀 많이 힘들어. 하나 하면 좀 떠서. 어휴. 그러면. 아유. 빡세다. 빡세다 좀. 이렇게. 자 이거에서 방법은 두 발을 넘기 이렇게 넘어도 되는데. 이게 이거 한다면 해서 엄청 그쵸. 다리 탄다고 해서 점프팅이니까. 위험할 것 같긴 해. 이게 거의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질문 사항이라고 뭐 더 이상 탐방하는. 네 탐방하는 거. 각 구간마다 탐록가를 내요. 아, 탐록가가 뭐예요? 탐록가루. 소음 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중, 분유가, 아니, 분유가 아니라 이제 그거라고 하죠. 그 손에 이제. 네. 이 3분 정도 있다가. 예.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잘 세우셔야 돼요. 회님, 은수 형님, 어, 네. 탑FC. 네, 탑FC. 네, 엄청나신 회님이라고. 네. 어,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파링 해봐서 알아요, 회님. 회님, 형님도 지금 여기 더블 짐에 계시거든요. 네, 있어요. 저희, 제가 엄청 좋아하는 형님이고요, 네. 그리고 탑FC 선수입니다. 지금 형님 은퇴하셨네요. 네. 팔뚝 보세요. 어우. 네? 아, 은퇴는 안 했는데. 은퇴는 안 하셨습니다. 네. 현직 선수십니다. 네, 현직 선수님 쉬고 있습니다. 김은수 선생, 아니 김 선생님이래. 선수님. 네. 프로. 다소고 타시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원래 진정한 고수들은 원래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그 주 형님 한번 은수 형님이랑. 그, 몸 충분히 좋았죠 지금. 어, 근데 몸이 진짜 장난이 아니세요 진짜. 와, 피지컬이 거의 마라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피지컬이.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이게 진짜 프로 선수들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어, 몸이 근육이 무슨 갑옷 같아요. 끝나 운동 먹는 것도 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우리 서울팀 분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예, 이건 진짜 오늘 무슨 그 결전의 날이 아니라 서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다들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꽁지머리 하시는 분이 마랑님이신 분.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들, 누님들. 네, 이제 긴장 좀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운동하고 계십니다. 네. 어, 힘 좋으세요. 2kg짜리를 막 드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분하고 좀 쉬잖아요. 하나에서 달려버리면 엄청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MMA는 체력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거에서 잘하는 거는 좀 많이 하고 못하는 거는 좀 쉬엄쉬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들, 누님들 연습 한번 해보죠. 못하시면 좀 말 좀 유리하시고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거 넣은 거야. 이거 무슨 무는 것 같은데? 야, 두 개 하니까 힘들어. 넘을 때. 선생님, 이거 넘을 때 이거 다리를 그냥 약간 벌리고 넘어도 되나요? 그냥 막 넘어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이걸로 부셔야겠다.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바로 이런 느낌. 밑으로 기는 게 포인트니까. 자, 이제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나 달리면 안 되고 페이스. 마랑이 여유 있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양쪽에 시계가 있거든요. 양쪽에 시계 동시에 켜놓게요. 동시에 확인하시면서 시계가 물어.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각오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마청님, 닌자부령님 이번 각오가 어떤지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떨려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밀어붙여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짱가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좀 힘들게 올라왔는데 까오로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 체력 테스트인데 한번 웃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마랑입니다. 예.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갑자기 웬님? 화이팅! 술 드시고 오신 것 같아. 아, 저 본방 1000명으로 바꿨어요. 그 중계방에 계신 분들은 한번 리방 하셨다가 들어와 주세요. 1000명으로 바꿨어요. 네, 지금 바꿨습니다. 아, 정한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매니저님들 어디 가죠? 저 영광형이랑 얘기하러 갔나? 아, 또 아니 이 여자는 방송하러 왔지 연애하러 왔어. 아니 매니저님 방송 안 하실 거예요 자꾸? 아니 우결을 찍으셔가지고. 아이씨. 아니 여기서 우결을 하는 게 어딨냐고요. 최영광 선수 맞습니다. 네. 혹시나 최영광 선수한테 아시는 분들은 피해. 거기 잠깐 계세요. 뭐 하세요? 아니. 에? 아니 되게 그 거의 이지인데요. 이지 아시죠? 영어 이지 아시잖아요. 저 쉽지 않아요. 라쏘김 하지 마세요. 이지김으로 하세요. 이제 닉네임. 어렵습니다. 근데 뭐 자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같은 운동 업계 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좀 많더라고요. 아, 갑자기요? 네. 아, 우리 라쏘님도 뭐 하시나? 지금 채팅창 나왔어요. 이지걸 맞대요. 아, 이지걸 아니에요. 라수님은 뭐 하셨어요? 저 물 마시고 왔어요. 물 마셨어요? 네. 왜요? 아니? 진짜? 뭐 문제 있나요? 아니. 왜요? 왜요? 아직 셀카로 굳이 없어요. 네. 저 물 마시고 왔어요? 네. 안녕.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 마시고 왔어요. 그래요? 조금만 이상한데? 예? 이렇게 이상하다고요? 유지 형님. 형님 어디 있지? 잠깐. 유지 형님 이분 맞춰야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저 형님? 저도 할까요 형님? 하나 둘 셋 넷. 네. 네. 자,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탐험가로 여기 있어. 자리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 BJ 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오셔갖고. 언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스타트 할게요. 자, 본격 테스트 들어갑니다. 잘못되겠으라 하는 숫자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맞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마지막 거는 넘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넘는 거 아니라 기미거 보려고 하는 건데, 넘는 거는 걸려서 넘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아직 세수를 잘해주세요. 뭘 상관없어. 아, 카메라맨 저 닌자부로 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헤이 요호 나이스 가자. 아, 시작합니다. 아, 10분 갈게요. 네, 갑니다. 와.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Let's go! 잘 좀 비추라고. 어떻게 비추라고? 이게 제일 잘 비추는 거예요. 저 공이 9kg입니다, 여러분들. 네, 공이 9kg예요. 절대 쉬운 무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1번 테스트 끝났고요. 네, 자, 2번 테스트. 2번 테스트 갑니다. 1분 휴식입니다, 여러분들. 1분 휴식. 자, 원 테스트 끝나면 1분 휴식 들어가세요. 자, 지금 1000명 정도 돌파했습니다. 네. 자, 우리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1분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갑니다. 남자다! 아우, 마랑님은, 마랑님은 갖고 노네요, 그냥. 설치 화이팅! 자, 그 두 번째 테스트 끝났습니다. 자, 1분 휴식 가고, 자, 이제 세 번째 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휴식 가고, 세 번째 턱걸이죠. 턱걸이 갑니다, 턱걸이. 네, 턱걸이 갑니다. 네, 턱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네, 반동 인정하고요. 풀업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턱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팔이 쭉 핀 상태에서, 네, 반동 인정합니다. 네. 22초. 네. 홍준님도 턱걸이 참석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두 번째 보내잖아. 어, 안 잡힌다. 3초! 2! 1! 자, 고! 잡히게 이렇게 하나 되나? 아, 우리 문자님이 너무 떨어져서. 아, 네. 자, 세 번째 테스트 끝났어요. 자, 네 번째 테스트.
자, 선수들 지금 다 지금 케어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창이 지금 케어당했고요. 형! 네, 웅이 지금 케어당했고, 웅이 케어당했고, 민정으로도 케어당했고요. 아유, 마라님도 힘들어하시고요. 아우, 짱가지고, 지금 매트에 자리하셨어요. 지금 매트에 자리하셨고요. 아, 진짜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와. 마라님도 근육이 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마라님.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마라님은 좀 의외네요. 다 버틸 줄 알았는데. 마라님도 힘들어 하시네요. 주찬이는 이제 엠블런스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찬 씨 괜찮아요? 예? 아니, 더 하얘졌어. 주찬이 괜찮아요? 와, 이거 오신다, 이거. 게임 괜찮아. 아, 민장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민장님 힘들어 하시고. 아, 우리 코치님도 고생 많으세요, 진짜. 네, 아유. 네, 진짜 고생 많으세요. 짱가니네, 짱가니네. 우리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힘내시라고. 화이팅! 아이씨! 아, 화성입니다! 예, 아. 멋있다! 남자다, 남자! 와, 근데 진짜 짱이다. 운이 어때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 화이팅 하세요. 진짜 해봐, 다리 안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주창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그렇죠? 남자나, 역시. 민현이 힘드십니까? 아, 죽어. 아, 죽어요. 아, 마랑님 힘드세요? 가있어. 우리 짱가니 어떠세요, 이거? 아, 우리 짱가니. 격투기 선수분들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거죠, 격투기? 모든 운동 선수분들이 대단하시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프로 선수들은 이거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요. 네. 매일매일 프로는 다른데 뭐, 네. 인터벌 트레이닝 할 때 있고요. 런닝, 바깥에 런닝 할 때 있고. 뭐 체계적으로 크로스핏을 훈련할 때 있고, 뭐 타겟 훈련할 때 있고, 주짓수 훈련할 때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체계적으로. 왜 이렇게 하시나요? 야, 일반인들이 이렇게 수업하면 진짜 몸짱 되겠어요, 그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몸에 네. 무리가 돼서 과부하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체계적 훈련 잡힌 다음에 이렇게 전문적인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지.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든 운동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오늘 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일단 저희는 일단 탈락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안 되니까요. 조금 더 힘든 게 날 저 일부러 형님들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수들 지금 다 KO 당했습니다. 지금 쉬고 계시고. 여러분 근데 크로스핏이 진짜 극한 운동이에요. 이거는 한 세트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힘들어 보면 정말 힘들어요. 아, 직접 하시는. 아, 저는 옛날에 크로스핏 동호회도 했었어요. 동호회 했었는데 막 그 좀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처럼 기구가 막 갖춰져 있지 않을 때가지고. 아, 몸매가 착하십니다. 네, 몸매가 아, 네. 착하세요, 아, 진짜. 네. 이제 조금 약간 조금만 더 할 건데 네? 조금만 이런 이제 엑기스 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더 할 건데. 아, 루시킨이 이쁘십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업. 그, 근데 이 정도로 추천? 네, 더 힘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엉덩이 뼈가 풀리려고 그래 지금. 왜냐면 시골 팀장님 방송 보셨듯이 좀 어찌됐든 간에 좀 길게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따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짧게 굵게 끝나버리니까 눈이 말이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맞는 말씀. 진짜 네. 너무 한 방에 가버려. 그쪽 두 시간 이상 했어요. 네. 한 세 시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턱걸이 와 진짜 힘들어. 네, 진짜 힘들. 우리 다 끝났어. 아, 웃음 밖에 안 나와요. 야, 마지막인 줄 알았어. 맞아, 마지막 다 갔었다. 그 자꾸 비치라고 좀 비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 팬 서비스입니다. 팬 서비스요? 야, 저건 기계 체조 할 때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회는 이제 한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순위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기록 순위요? 이해지. 꼴찌부터 아니면 1등부터요? 1등부터 하시면 예.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원해서 네. 인터뷰 한 번만.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원해서 네. 우리 그 마랑님 여자친구분 말려 근데 여기서 말려 막 그래요. 아, 우리 말려님이세요. 네. 어 미인이세요. 아, 네. 오늘 어 이쁘대요. 막 개 이쁘다. 막 여신이다. 도망가세요 왜?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왜 퇴근하셨습니다. 네. 아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네, 미인이세요. 아, 네. 근데 우리 두 분이 더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다 한 번씩 인터뷰를 네, 인터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랑이 인터뷰 중하겠습니다. 마랑님은 그 웨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테스트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워리프터라서 1RM 들고 막 2RM 들고 이러는데 아, 예. 이거는 이제 극한의 한계를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근지구를 훈련했기 때문에 아, 저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 예. 트레이닝을 13년 동안 하셨는데 힘들다고 하십니다. 진짜 힘든 운동이었어요. 오늘 테스트 잘 이렇게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닌자 형님? 네. 아니, 이제 눈이 풀리셨어요, 형님. 아, 발코락 부상당했다고. 아, 발코락 부상당했어요. 오늘 테스트 어떠세요, 형님? 아, 힘드네요. 진짜. 아, 힘드세요, 형님. 네. 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노장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체력 형... 안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못해서 어제 또 이거 한잔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네.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화이팅 합시다, 형님.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닌자 화이팅. 자, 우리 죽창 형님 아니,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네.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하시죠. 피부가 이게 어 백인이에요. 하얘져서 네. 이제 누려졌어요. 백인이에요. 뭐, 진짜. 뭐랄까 겁에 질린 사람처럼 지금 되게 아니요. 예, 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 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정도는 한 두세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님 그거 꼴찌란 걸 일단 아시고. 아니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어디, 어디 가세요? 퇴근하세요? 아니 왜냐 제가 이걸 알려드린 게 원래 그 아니 일단 후반을 하시라고. 조금 더 인내 힘을 더 써야 아, 되지 않나. 아, 오늘 많이 힘드세요. 야, 주장님. 죽을 것 같아, 사실. 네. 아, 주장님 화이팅! 네. 얼굴은 잘생겼어요. 짱가 형님. 아, 우리 짱가님 인터뷰 하겠습니다. 짱가님 오늘 훈련 어떠세요? 아, 오늘 훈련 너무 많은 걸 배워갑니다. 오늘 이렇게 격투기 선수분들, 모든 운동 선수분들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줄 처음 알았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테스트 좀 할 만하세요? 네, 테스트 죽을 뻔했습니다. 아, 지금 많이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을. 예, 지옥을 봤다 왔습니다. 우리 짱가님도 화이팅 오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짱가 화이팅! 예, 다들 화이팅! 엄태웅, 막 깍깍. 자, 이제 웅이님 인터뷰 마지막으로. 웅이님 화장실. 아, 웅이님 화장실 가셨네요. 네. 웅이님 화장실 가셔가지고 오시면 다시 인터뷰 하겠습니다. 이제 매니저분들 자 우리 매니저분들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어땠는지 또 뭐 UFC 선수 누구 같아요? 안돼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언니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카메라 보고 네. 와 다들 막 땀 흘리는 막 움직이는 거 누가 제일 멋있었어요? 저요? 네. 저요? 말 잘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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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역, 그냥 던진 말이고요. 일단 라소리님은 누가 제일 아, 저는 아까 그. 애플 1위요? 아니요. 애플 1위요? 아니, 아니고. 네. 아, 그니까 그. 시골팀 하시는 것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 비교했을 때 저희 시골팀이 훨씬 더 좀 체계적이고. 네. 과학적이죠, 네. 맞아요. 네. 과학적이에요. 좀 뭔가 좀 분위기도 확 다르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다 수업 같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힘내시다!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추천해야 저희 또 이게 저희 도시팀의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준님 주무연대 때부터 팬인데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아, 네,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진짜. 얼굴이 요만해요, 진짜. 어우, 잘생겼어요. 진짜 홍준님 잘생겼어요. 몸도, 어우, 뭐, 거의. 저 등 보세요. 와. 피지컬 보세요, 피지컬. 카메라만, 카메라만, 이제 저, 안녕하세요. 저 닌자부로, 닌자부로 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제가. 아니, 아니.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바스코 닮았대요, 바스코. 아, 감사합니다. 오. 닌자 화이팅. 아, 친동생 분이세요? 아, 친동생. 오, 친동생 분이시래요. 2BJ 하는데. 아. 서브로 도와주세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 기분치. 안 기분치.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죄송해요. 가난하게 생겼네. 아, 죄송합니다. 아, 허지웅. 아, 감사합니다. 아, 허지웅. 아, 허지웅,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골룸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 늙었어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저 34살이고요. 네. 아,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 네. 다음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좀 설명 듣고 계시고, 홍준님 직접 시범을 하셨어요. 어, 들리셨나? 영광이는 이거 하실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한번 나오시는 게 걸랑걸랑한 시즌이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범 그럼 한번 보여주시고 카메라에서 해주세요. 아니 왜? 피하시죠. 아, 그래도 어우 몸이 장난이 아니세요. 아, 이 그림은 큰 그림 아닙니까? 저도 이런 건 남경이야. 형은 침팡이어야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기소개만 잠깐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 시청자들이 좀 지금 많이 방송 되고 있는. 네, 방송 지금 천 아, 예. 지금 200명 정도 보고 계시거든요. 아, 예. 예. 저는 그때 철굽에 뭐 주먹이 온다 그 해설한 전 TFC 패덕 챔피언 애청각입니다. 예. 혹시 나이와 뭐 네? 나이와 경력? 아, 저는 그때 저는 2살이고요. 뭐 인천 살고 그때 어.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어. 뭐 인스타 팔로워도 안 해주시고 어, 뭐 실검도 1위 만들어주시고 했거든요. 혹시 패더급이세요? 아니면? 네, 패더급. 패더급이시죠? 네, 패더급 초대 챔피언. 네, 챔피언. 네. 이야,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남경훈 선수랑 많이 달라요. 와. 저 친구는 이제 언더카드고요. 네, 저는 챔피언급이고. 네. 외국에 여러분들 조지 알드와 있다면 한국에는 우리. 네, 와, 패더급 왕자입니다.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막 나오고. 네, 네이버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와. 아, 우리 또 프로 네, 선수님 계십니다. 네. 뒤로 지나, 뒤로 지나라고 하시네요. 어, 차베프씨 선수 또 친구분 동갑이시죠? 아, 동갑이세요? 네. 아, 그죠. 네. 이게 또 라이벌 구도가. 야, 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기만 해도 아, 홍준님이 수만 양이 되시네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모르시잖아, 어떤 급인지. 우리 BJ분들은 이제 라썬님하고요. 칼로 찍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루시킴입니다. 최양강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주시면 최양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돼요. 제가 상사에게 다 왔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19분을 왔어요. 카메라를 빼주세요. 카메라를 빼주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랑 형수님 그 자꾸 피하세요, 인터뷰를. 아니, 시청자가 엄청 원하시거든요. 우리 형수님은 네, 우리 형수님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 마랑 형님이랑 같이 센터 트레이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직업? 어떤 직업? 네. 아, 약간 구혜선 느낌이 약간 아니, 좀... 네. 형님, 남캠이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남캠이시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라소님하고 네, 루시키님은 지금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계세요. 아, 두 분 다
라쏘리님은 운동 하시나요? 아니요, 저 손도 안 한다고. 네. 어우, 근데 몸매가 훌륭하시네. 이렇게요? 이렇게 그대로 가니까. 실화예요. 올라갈 때. 어우, 좀, 아, 그래. 아니, 또, 시청자분들은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원하니까. 예, 네,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찍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원해서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형님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우리 라쏘님하고 루시키님 좀 집중적으로 좀 찍겠습니다.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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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어머님이 누구리, 누구니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와우. 뒷모습이. 아, 야, yeah, let's go! 야. Yeah.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죄송해요. 아, 너무 흥분했네요, 저. 아, 여러분들 재밌네요. 카메라, 카메라맨. 이거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청자가 급으로 늘는 거 보이죠? 급으로 늘어났어요, 시청자가. 왜? 100명이 더 늘어났어요. 네. 왜, 왜요? 시청자 100명이. 약간 뒤로, 아니, 뒤로 돌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로, 뒤로 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네. 저렇게 고생하세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하고 있어. 내가 한번 아, 지금 뭔가 재밌는 얘기하고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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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요? 뒤에서 찍으라고요? 지금 뒤에 있는데요? 야, 도전! 일단, 네. 도전! 팔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오, 뭔가요? 우결인가요? 우결인가요? 우결! 네, 손. 앉았다가. 오, 야! 남자다, 야! 아하! 남자다! 뭐야, 좀 반발하지. 형님, 갑자기 근데 웅이님이 걸을 때 약간 이렇게 걸어요. 이상해요, 지금 이상해요. 맞지 않네요. 웅이 이상해요, 지금. 근데 이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웅이님 괜히 힘 빼시네요. 테스트 아닌데. 아니, 좀 너무 가벼우셔가지고. 자, 이제 테스트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짱광이 화이팅! 화이팅! 짱광이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짱광이 등발이 좋아요. 야. 형님도 이쪽으로 와주시죠. 이쪽, 이거부터니까. 자, 이제 또 테스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조금, 여러분들 이제 균형감각이랑 중심, 이제 밸런스, 하는 테스트거든요. 이 폼롤러라는 이 소두구 앞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있는데 이게 좀 흔들거려요. 보기가 좀 다 흔들거리는데 여기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아. 버티고 이 상태에서 균형감과. 저희가 이게 너무 쉽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미션을 MMA 종합무기 앉았다 일어났다 균형감각이 꼭 필요하죠. 하나 하면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 둘 하면 일어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선 처음에 그냥 버티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네, 버티는 연습부터 같이 올라가죠. 자리하시고요, 우리 선수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네, 밸런스 운동이죠. 여러분들 그냥 맞습니다. 그 필라테스에도 이런 거 하나요? 아, 폼롤러는 이제 소독으로 사용하긴 해요. 네. 어머, 어머.
네, 밸런스를 잡는 운동을 하시네요. 이제 버티다가 좀 더 이제 힘들게 하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네, 지금 중심 잡히는데. 재밌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힘들어요. 고딩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업체잖아요.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약간 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준비 되셨어요? 네. 자. 시간 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올라가겠습니다. 시간 안 재고요. 올라가셔서 뭐 자, 많이 버티시는 거예요. 아직. 다 잘 보이시죠? 좀 더 뒤로 준비할게요. 바닥 필요하면 좀 더 뒤로 와야 되거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잘 잡힌다. 네, 이제 딱 좋아요. 자, 아니 그냥 제가 5분 정도 그냥 시간 진짜 말하는 거 진짜 잘 와 잘하시는데? 미동이 없는데? 이건 진짜 코어 힘이 중요합니다. 상관이 안 보인다고? 자 수강 근데 자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와 떨어지면 그 자리 아실게요? 아 저 조심하세요. 아 바로 탈락이구나. 지금 세 분 남았어요. 오오와 야 오, 민현님, 오, 의외예요. 이거는 제 오랜 사람만 하자니. 1분 넘어가면 미션. 마랑님 잘하시고, 민현님 좀 하시고, 웅이님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응원을 하면 더 집중이 흐트러질 것 같아. 조용히 할게요. 이건 좀 지켜야 돼. 집중해야 되니까. 경건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시간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시간 안 보셔도 돼요. 집중. 집중! 아이고, 아, 시간 보다가 다이 하셨습니다. 오, 마랑님 노는 중이래. 되게 근데 진짜 약간 네, 도인 같았어, 도인. 미식축구로 하셔. 다리인과 코어 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도 축구 하신다고 스쿼트 추가. 와! 야, 의외예요, 야! 의외입니다. 챙겨진 에이스! 마랑님이 이겼어. 와, 웅이님 짱! 아, 웅이 형님이 축구선수 출신이어서. 아, 그렇죠. 그래서 하체 힘. 자, 두 번째 질문. 여기서 지금 방금 했던 안산대 나왔다 많이 하는 거. 자, 여기 올라가서.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는 횟수. 새로운 미션입니다. 네, 새로운 미션. 자. 한 분씩 할까요? 이건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갑니다. 단독으로 여러분. 먼저 앞으로 가죠. 1분에 아니요. 계속 한 번.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한번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네. 자, 1번 타자 우리 죽창님. 순이한테 준비 대신하시면 네.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예능감을 발휘했어. 몇 개인가요, 코치님? 다섯 개. 네 개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주차님 네 개 하셨고요. 네. 자, 두 번째 타자 우리 닌자브로님. 다리 피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다리 피나요? 부상 투혼입니다 지금. 아까 네. 예정적으로 하셨어요. 파이팅. 하나. 아, 뭔가요 이게 여러분들. 야, 너무 예능이네요 지금. 집에 가자. 세 번째 우리 웅이님. 하나. 와. 우와. 우와. 앉으세요. 둘. 오. 좋다. 아, 밸런스가 좋네요. 이거 위험해서 잘하시네요. 어, 밸런스가 좋아요. 넷. 조금만 더 할게요. 더 안 내려. 잠깐만. 1500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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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오, 계속해요. 자, 오. 안정적이에요. 웅이 아버지. 야스. 같이 밸런스가 좋네요.
여기 수준인데. 근데 하체 어디다 쓸 데 없어요, 언니. 너무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격투기랑 상관이 있나? 너무 안 쓰면 여기다가 몰토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전신을 찍으라고요? 아, 예, 그럼 한번 뒤로 이렇게 네, 해서 뒤로 해서 이렇게 네. 다 찍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웃기지 말. 알겠어. 그만해 이제. 언니 아버지. 언니 아버지 잡았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짱가님. 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짱가님 대장님 네 번째 타죠. 짱가님. 짱가님. 잘 가요. 네, 우리 짱가님 네 퇴근하셨네요 바로. 네. 자. 자, 마지막 우리 마랑님. 어, 마랑님 잘하네. 자, 새끼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우, 발라도 좋아. 차려! 할 수 있어, 넘어!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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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무라이 같으세요. 뭐? 마랑님. 네, 일어나! 자, 앉아! 앉아와! 구멍, 구멍! 됐어, 니꺼야, 니꺼야. 됐어. 귤탕, 됐어. 오케이, 마랑탕이야. 됐어, 왔어. 니꺼야, 니 시간이야. 그래서 즐겨. 롤! 어우. 됐어. 입 따로, 몸 따로. 지금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 이렇게 지금 몇 개? 열하나. 범, 범만 하시면 안 돼요, 마랑님. 그분 선수예요. 야, 1등인가요? 1등인가요? 아, 1등 하셨어요. 마랑님 1등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랑님 잘 하시네요. 야. 아, 짱아님 어떻게 해요? 한 개도 못 하셔가지고. 아,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홍준씨? 또 있지 않아요? 뭐. 아, 이제 예, 예, 다음 테스트를 우리 짱아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형님 뭐 하세요, 형님 진짜? 퇴근하자 우리. 형님 뭐 하시냐고요 지금? 퇴근하자. 뭐 하세요, 형님 진짜 지금? 아, 두 번째 테스트. 난 이거 이제 복근 근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했으니까. 포스트바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매달려서 이 발을 이 바에다 찍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당, 아니, 개인별로 해갖고 기록을 체크할 거거든요. 매달리셔서요, 규칙을. 이게 앞꿈치가 행잉맥을 지금 어떻게, 웨이트형인 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에서는 이렇게 해서. 야, 뭐, 전, 야. 되게 잘합니다. 아. 이어. 이어. 그래서 몇 개 하는지 여러분 이제 배경을. 와. 여러분들 저거는 좀 정말 10개 하면 터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신기하네요 동작이. 오! 오 짱아님 야! 제가 1등 하겠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야. 자, 주의할 점이 잡은데 찍으셔야 돼요. 잡은데 찍어. 잡은데, 예. 손 잡은데를 발로 찍어야 돼요. 토하세요? 토하세요 지금? 아. 토하세요? 아니, 지금 토하시는 거예요? 약한 거 같아. 나한테 약한 거 같아. 형, 형님이 장점이 뭡니까? 타격. 타격이요. 아, 타격과. 이건 안 되지. 그렇지. 뭐, 형님, 얼마나 많이 하실 건가요? 형님, 아, 근데 이런 거는, 어? 어차피 개싸움인데, 여러분들. 지금. 차라리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연습 다 하셨어요? 예. 자, 그럼 한 번씩 가시죠. 누구?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짱가님. 그만. 할게!
여덟, 아홉, 열, 있다. 열둘, 조금만 더. 열셋. 아, 된다. 잘한다. 멋있다. 다섯. 두 번째 우리 웅이님이 하시겠습니다. 카메라 좀 가까이 찍으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네. 단정을 찾았다. 파이팅! 파이팅! 단정을 찾았어. 둘! 셋! 좀 더 반복해도 되죠? 네. 체력 테스트에서는 운나 체력이 좋다. 아니 웅이 형님이 축구했을 때 감독님한테 좀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엉덩이한테 맞아. 엉덩이가 그렇죠. 저도 많이 맞을 것 같아. 엉덩이가 빠따로 키워준 엉덩이라서. 네. 다음. 네 마랑 형님. 마랑님이 세 번째. 아우 많이. 코치님도 많이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16개, 16개. 16개. 16개 나가셨어요? 16개. 최나. 이거 높이 해서 안 돼요? 네, 무조건 잡음. 아, 잡음 해야지. 여기 잡고. 반등이 없네요. 계셨던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 약간 양을 흘렸어요. 자, 네 번째 우리 닌자 부로님입니다. 집에 가자. 열심히 하세요. 하나, 오와. 가볍다. 가벼워. 좋아, 좋아. 네. 발 밑에 언니? 밑에 하나 가자. 네. 아니, 뭐 이렇게 다리 짧아요. 좀 잘하는데. 좀 잘하는데. 그 설명부터 좀.
몸이 가벼우니까. 나이스! 할 수 있다! 좋다! 화이팅! 땡겨 힘이 없으셔. 가자, 이 새끼야! 가자! 그렇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자! 아직 안 가셨어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자, 마지막 우리 주창님. 오, 몸 좋아요, 야. 광배가 오른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네. 좋다. 와, 가! 좋다! 아, 너무 오른쪽에. 좀 발랐어요. 오른쪽 팔에 힘이 더 좋죠. 오른쪽 팔에 힘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당겨지면 몸이 흙 튀어나오죠. 자! 아, 준비해, 준비해. 파이팅! 야! 야! 아, 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파이팅! 주차 파이팅! 저 7개 생각했거든요. 잘하셨는데. 채팅창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계속 웃고 계십니다. 아, 그냥 웃어요. 틱틱틱틱. 주창님 때문에 지금 틱틱틱틱이가 지금. 몇 가지만 딱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합니까? 이제 몇 가지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몇 가지 했어. 아니, 진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보셔야 돼, 이거 좀. 채팅창 좀 읽겠습니다, 네. 아, 홍준이 구호고요? 아, 제가. 홍준이 한번 가요. 그, 시청자분들이 왜 전화 안 하냐고. 많이 원하세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좀 많이 원하세요. 한번 보여줘요. 홍준이. 아, 화이팅! 대형종 화이팅! 거대 폭격기는 22개 한대요. 최홍준고, 홍준고. 거대 폭격기 22개 한대, 홍준씨.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반지를 끼고 계셔. 아유. 아유. 보험? 반지가 안 오, 안정적이네. 네. 오, 안정적이네. 저 큰일 났네. 네? 자, 아차 나왔어. 네. 다섯. 여섯. 오, 철봉이랑 막 싸우려고 그래, 형님. 여덟. 그만. 아홉. 자, 이제 할게, 이제 할게. 화이팅! 이제. 아, 지금부터. 어머. 서희. 아, 자세 안정적이에요. 와. 아, 지금부터야. 약간 마랑님이랑 비슷해요. 좀 자세 안정도가. 아, 5개. 흔들림이 없네요. 자, 3개 남았다, 3개! 여덟. 자. 할 수 있다! 2개만 더 하면 돼. 네. 아, 어, 이렇게 하지 마. 기억 와서 이제 상체 근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아, 컨디션 중에서
약간 규칙이 있는 게 발이 핀 상태에서 이 발이 닿아야 돼요. 이거 배까지 배까지 배 닿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배가 야. 닿아야 돼. 닿아야 하나. 마시게 누르고 천천히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배 따고 다시. 배가 닿아야 돼요. 이게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왜? 두 개 일단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단상태에서 배가 다른 거 확인은 사연 셋 이렇게 내려.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저지가 붙어서 배 바닥에 가는지 벽에 바닥에 가는지 확인하고 개수 인정으로 칠게요. 오늘 마지막 테스트. 1분 지금 1분을 드릴 거고요. 한 명씩 해서 개수를 정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하셔서 나오시면 돼요. 순전히 형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네. 네. 아, 죄송한데 제가 나 뿅뿅 상상 보였어. 여기 먼저 해. 네? 먼저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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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아니라. 가위바위보. 보였어? 아니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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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등 1등? 네, 처음에 한 거지. 처음에 한 거지. 다음 거지. 저도 이분만 해가지고 하나만 나 하나만 볼게요. 자 발핀 상태에서 자 바닥에 배가 닿고 꼭 올라가서 이 배가 벽에 닿는 확인을 한다. 다시 닿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죠. 예 제가 딱 봐도 이건 고난이도. 이럴 때는 빨리 상관없어. 대신 바닥에 닿고 배만 대신 발이 확 떨어져서 나간다. 아니,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자, 내려올 때 조심. 아, 해봤구나. 이거 누구 나갈 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어떻게 좀. 내려올 때 지적해 조심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게 하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분 동안 하는 거라서 안정적으로 하시면 되죠. 어차피 많이 하셔봐야 10개 못해요. 못하니까. 욕심내지 말고. 진짜 많이 하셔봐야 1분 10개 하시는 거니까. 1분 하시고. 오, 쳐다보라 식인데? 좋아요. 이제 제 몸에 기름이 빠지니까 되는 건지 아시죠? 어, 맞아요. 사해. 공기 아니야. 이거 있어요. 전능민인데. 크라이. 지우찾기 한번 시켜 주세요. 야. 사건 번호 281번. 이해님 많이 좋은 건데. 그 농촌보다 나아요? 훨씬 좋습니다. 몇 명이야? 저가 아저씨, 정태씨. 몇 명이야? 지금 총 2,000명이 넘는 거, 2,000명 넘는 거,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보네. 핸드폰 모바일도 보기 때문에. 갈까? 네, 됐습니다. 자, 10초 전이요. 예. 10초 전. 별풍선 한 개 남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1. 고! 여기서! 오, 하나, 둘, 내가 안 되면 인정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예, 네. 상체 기분 나요? 네. 고마워. 고마워! 마랑님입니다. 이번 타자. 근데
나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오, 잘한다. 아, 아, 뭐든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아니, 아, 그 정도 좀 해도 돼. 아, 이 정도니까. 오! 오! 와! 형수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와, 뭐 좋아. 좋아. 허리니까 허리. 야, 그건, 그 옛날 그, 영화 그 저기 올드보이에서 유진태 씨가 이렇게 했던. 어, 맞아 맞아 진짜. 자, 5, 4, 3, 2, 1, go. 둘. 네. 말하는 대로 약간 돌멩이 뭔가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저기 벽에 무엇을! 아, 잠깐만! 무엇을 벽에! 가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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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났던 30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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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너무 좋으셨어. 아, 너무 안정적이세요. 응. 아. 빨리. 오, 한마디. 라스트 10. 8. 9. 8. 더 안 해, 안 해, 더 안 해. 5. 4. 3. 2. 아. 1. 예! 아. 저 이쪽 가까이 좀 봐주세요. 마랑님이 한 텐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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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아니, 아니, 아니. 명정이야. 아니, 아니, 이게 자국이 생겼다고, 자국이. 자국이에요. 돌멩이 자국이 생겼다고. 총 몇 개? 9개. 9개 하셨습니다. 예. 웅이님 몇 개 하셨죠? 8개. 제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예전이랑 틀리게 방송을. 방송을 잘하시네. 아, 이제 방송을 좀 배웠어요. 영미 형한테 배운 거예요. 영미 형한테. 자, 세 번째 이제 닌자 부르기. 닌자 형 나와. 닌자 형. 준비할까요? 네. 40초 숏. 자, 5, 4, 3, 2, 1. 자, 고. 화이팅! 화이팅! 69kg. 아, 진짜? 네, 네. 69kg. 체중 유지하시기도 힘드시다. 지방이 그렇지라. 아, 왜? 살이 안 돼. 화이팅! 닌자 화이팅! 노장은 죽지 않았다. 20초 남았어, 20초 남았어. 더 하자, 더 하자. 자, 체력, 체력. 좋다, 좋다. 라스트 10. 자, 하나 더 할 수 있어. 8.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만. 에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님 두 번이가. 그거, 누구 따라한 거 아니에요? 초밥이가 뭐 한 살 됐잖아요. 맞아요. 아, 그치, 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우리 짱가님. 뭐죠? 화이팅! 화이팅! 짱가님 뭐 보여드릴까요? 네, 화이팅! 뭐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시죠. 예, 좋겠습니다. 10초 쉬워, 쉬워, 아, 쉬워, 이지. 짱가 화이팅! 이지, 이지. 자, 3, 2, 1, 자, 고! 화이팅! 쉬워, 쉬워!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치? 아, 붙어야 돼, 형! 붙어야 돼! 붙어, 붙어, 붙어! 와! 지금 주창이, 주창이 형님 지금. 저, 짜잔! 붙어! 붙어야 돼! 화이팅! 화이팅! 붙어, 붙어! 30초! 넷! 중심 안 되는데. 1초 남았어, 1초 남았어. 할 수 있다! 두 개만 더 할까요? 두 개 더 해요, 두 개만 더. 뒷발에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짱고! 짱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들어서. 어, 됐어. 하나만 해. 나이스. 오케이. 자. 아이고야. 어. 몇 개? 여섯 개 하셨어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우리 주 1등이 지금. 1등 10개? 네. 주시영이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11개? 11개요? 저 6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지. 준비됐어? 네. 갈게요. 10초 전. 스타팅! 추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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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 제일 좋아. 장비대 제일 주목했어. 오케이. 하나. 어이씨! 좀 더 길어가지고. 경고. 씻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마워. 네. 어, 그래도. 20초 지났어. 네, 그래도. 아, 남았어. 아직 남았어. 네. 자, 20초 지났어요. 제 업! 쉬어. 네. 자, 이제 30초, 30초. 똑같이 4개만 더. 고마워. 자세가 이상해. 안전하고, 안전하고. 다리는 숨쉬어, 숨쉬어, 숨쉬어. 위로 갈수록. 20초 남았어요, 20초. 붙어, 붙어. 붙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붙으셨대요. 오케이. 나이스. 한 개만 더. 저 안 붙어 보이긴 했어요. 네. 다이 화이팅! 주창이 화이팅! 화이팅! 주창이 가자! 아, 가자! 주창이 가자! 아! 20개 한 것 같아요. 몇 개? 괜찮아, 몇 개? 아, 이제 그러면은, 지금 몇 개 하셨죠? 여섯 개 하셨어. 여섯 개 하셨습니까? 딱 맞추셨네. 장난이네. 나 여섯 개. 어. 나 꼴등이야. 제가 여섯 개 했거든요. 몇 개 써? 예. 그래? 네. 여섯 개 쳐준 거예요. 한 다 네 개였어. 너무 어떻게 된 거야? 아,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방송을 그 이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제가 저, 여기 형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제가 또 하면 시간 끄는데. 아, 괜찮습니다. 한번 보자. 아니, 저는 진짜. 안 걸립니다. 아니다. 우주가 겹보자 한번. 안 걸립니다. 병 어떤지 봅시다. 병 어떤지 봅시다. 아, 이거 잘할 것 같아. 박유미진. 자, 갑니다. 홍진. 예, 우리 홍진이. 시작이 여기서. 약간 전문도 약간 이런 것 같아. 아니에요. 오케이. 조정. 보여주세요, 홍준씨. 야, 거제 폭격기님 20개 한답니다. 홍준아! 강퇴시키세요. 이기다, 이기다! 가! 오! 오케이, 나이스! 기다! 붙어, 붙어, 아, 오케이. 가! 네. 붙어, 붙어! 나이스, 오케이. 아, 좋다! 거미야? 거미, 거미. 너무 걸렸어. 고릴라 그런 방법이 있었고. 오. 오, 잘하는데? 노인정이라는 데 얘기? 지금 30초야, 지금 30초. 홍수야, 물음표 졸라 올라온다. 다, 다 물음표야.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호흡하면서. 좋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능, 예능. 아, 여기가. 15초, 15초. 진짜 좀 뭐가 있어? 뭐가요? 뭐가 있어? 조심, 조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 됐어요. 아.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뭐가 있어? 여기 가운데. 예, 예. 뭐가 다리가 있으신가요? 오, 진짜. 그런 거 좋아하셔.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뭐가 다리가 있다고요? 다리가 또 있으신가요? 오, 설마, 저기. 아니, 저한테 인정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형님, 이제 탈락자, 이제. 네. 아, 저희 어디가 자, 맞습니다. 이제 탈락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 형님들한테 얘기 좀. 자, 카메라 한번 돌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우리 웅민님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짱가님도 꼭 수고하셨고요.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우리 주창형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 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자,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집에 갈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 추워서.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가 진짜 추워요, 여러분들, 진짜. 자, 우리 닌자부로도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랑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랑님 말 놓을게요. 네, 형님. 친하게 지내자고. 네. 아, 마랑이 번호 좀 혹시. 네, 그럼 이제. 네. 이따가 다 받아가죠, 저는. 이따가 받을까요, 형님? 예. 지금 또 방송 보여줘야. 저희 이제 동기 팀은 진짜 막구 팀이에요. 막구 팀. 어떻게 만듭니까? 같이 잘생겼어요. 막구 팀. 어우, 좋다. 네? 잘생겼어. 이게 딱 도시. 도시 태양이고요. 아, 태양이. 예, 예, 그 들었어. 네. 그래도 카톡으로도 많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큐 형님, 오늘 카메라맨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 루시킴님. 아까 처음에 보신 분 외줄 타는 거 보셨죠? 외줄. 저 오시네요. 바스코 닮았다. 아, 바스코요? 래퍼. 감사합니다. 감염된 바스코. 감사합니다. 다 오신 거 맞아요? 이제 탈락자 발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탈락한다는 그 시킨다는 자체가 저는 좀 제가 말하기 좀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한데 이게 그 탈락 미션을 하려고 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탈락하셔도 되게 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고 네. 최대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니까 예.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그 다 이건 다 체크한 거기 때문에 탈락자는 주창형님으로. 아, 예. 네. 아, 인터뷰 좀. 네, 우리 주창이 인터뷰 좀. 열심히 했고요. 그냥 네. 네. 재밌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예. 네. 술 먹고 싶으신 분들 술먹방으로 놀러 오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파이팅. 존잘 주창호 존잘. 우리 공식팀에서 우승자가 나서 좋겠네요. 아. 존나 빡치네요. 아, 근데 이제 어차피 그 탈락을 했다고 해도 뭐 저희끼리 뭐 예를 들어 매치 때나 주창은 같이 함께해도 되고 이번 아, 네, 이번 계기로 방송할 때도 합방 같이 네, 같이 하고 하면은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생을 하시니까 좋은데 가서 밥 먹고 할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코치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진짜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센터 위치랑 소개 좀 그. 네네. 자 여기 잠깐 이제 그 체육관 네 홍보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기 잘생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전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저 오늘 처음 봤을 때. 네, 이분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잘생기신 분이. 네, 간단하게 체육관 자랑이나 위치 뭐 이런. 네. 부평역 도보로 한 5분 거리고요. 19번 출구. 문화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존잘. 부평 WGM이라고 하니까 크로스핏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여기 회비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하고 뭐 행사 같은 게 있나요? 개인화. 10만 개인? 너무 잘생겨서 자기가 개인화 될 것 같다는 뜻입니까? 한 달 회비는 한 10만 원 중후반 정도 되니까요. 네. 언제든지 체험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또 BJ 팬이면은 무료로 일주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오! 됐습니다. 아 근데 다 잘생겼어요. 코치님들이. 예, 네, 몸도 좋으시고 진짜 또 형이 1등 2등이요? 아 채팅창이 그렇고 1등 네네 지금 올라왔는데 1등 1등 발표 좀 하겠습니다.
1등 말고. 네. 할까요? 형님, 1등 발표도 좀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다 원하셔가지고. 아니, 1, 2, 3등 다 발표해주시면. 예, 1, 3등 다. 의미 없다. 예. 1등. 1등은 마랑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등은 옹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 예! 닌자부로 형님. 턱걸이 짱가 형님. 턱걸이 형님. 이용했어요, 형님. 이용했습니다, 형님. 짱가 형님은 원래 네. 다 1등. 그 할 수 있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아, 오늘 예. 여기는 약간 좀 들통이 난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 이제 형님의 이제 그걸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뭐 말로만 1등 1등 그랬는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드려서 진짜 1등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랑님을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 있죠?